부모에게도 문화생활이 필요하다. 네. 네, 제가 책을 가져왔습니다. 네. 저희 이따가 초대석에 그 심플유가 저자님을 모실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책은 RHK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그로잉맘이라는 그 이다랑 님께서 쓰셨어요. 네. 근데 이다랑 님께서 실제로 그로잉맘이라는 그 닉네임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도 그로잉맘인 거죠. 그래서 심플 육아라는 책인데 이 책이 나왔을 때부터 정말 리뷰들이 정말 좋았어요. 맞아요. 아, 이 책 진짜 좋다. 이렇게 극찬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읽어보고는 아, 왜들 그렇게 얘기했는지 좀 알게 되었어요. 그리고 특히 초보맘들한테 좋은 것 같았어요. 맞아요. 왜냐면 정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심플 육아는 아닌데 심플하게 생각하라고 심플 육아인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맞아요. 건데 포인트가 좋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가 뭐 36개월 전에는 이런 걸 키워줘야 돼요,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육아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조심하세요 라고 약간 단도리만 해주는 맞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, 이 책은 엄마는 아이한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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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가 아니라 그죠. 그거는 우리는 잘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엄마가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. 그러니까 오케이. 그게 아니라 이 책은 이것만 하지 마라. 맞아요. 그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하다. 맞아요.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나와요. 맞아요. 읽고 나면은 정말 명쾌해져요. 아, 왜 하지 말라는 거구나. 맞아요. 그리고 내가 아,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. 그런 걸 딱딱딱 알 수가 있으니까 다른 육아서들은 이렇게 해라 이런 게 많으니까 막 읽고 나면 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안 하면 되잖아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읽고 나니까 좀 명쾌한 거죠. 그리고 또 좋은 게 여기 중간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. 그 아이에 대해서 기질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나오는데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까지 목차 좀 잠깐 소개만 해줄까요? 저는 목차 보고 되게 좋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잠깐 보세요. 이미 보세요. 이제 아이와 놀 때 5가지 하지 않기, 훈육 갈 때 5가지 하지 않기, 우리 아이 기질에 대해서 이것만은 하지 않기, 그리고 마지막은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니까 5가지 하지 않기 해서 되게 카테고리가 쉽고 접근하기 쉽게 돼 있기 때문에 네. 잘 읽힐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. 네네. 네. 그래서 이 책 추천합니다, 여러분.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네.